않습니다. 그러나 치열함이 예상되는 매치 출발합니다. 좋습니다. 실전 변화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조기정. 아, 좋습니다. 아, 나갔어. 공격을 합니다. 탁구는. 아, 나갔어요. 조기정. 체력이 받았고요. 바로 3구째. 보면 볼수록 복식이 매력이 있어요. 네. 이번에도 조승민이 받았고요. 네. 백핸드. 기 때문에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4대 6두 포인트 뒤져 있는 북군 축구대인데요. 자, 3구째 조기정. 25 공격 들어가야죠. 랠리 힘 복식조 중에 하나고요. 승률도 가장 높은 복식조입니다. 이번 프로리그에서 아, 네, 오늘 네트만 블랙. 네. 떴는데요. 역시 조승민 조기정 저력이 있어요. 아, 뜬볼 체스볼. 네. 이번에 거의 풀 스윙을 했어요. 네. 조기정의 서비스. 너무 떠요. 아, 그러나 아, 네. 리시브 서비스 중요하죠. 여기서. 신중한 최인혁. 어, 네. 아, 조기정 넘기지 못합니다. 되는 것보다 오히려 다시 커트로 받아냈습니다. 그렇죠. 아. 최인혁 선수 공격 들어갈 텐데요. 최인혁. 아, 맞아. 상대방은 또 다른 느낌을 써보. 야, 서브득점 연속 두 개 너무 많아요. 그렇죠. 출! 선수 내 선수가 지금 선수들이 출! 네. 선수 서브로 또 서비스 이어집니다. 깊어요. 이렇게 놓고 안 바꿀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원래 작전이 뭔지 모르니까 네. 이렇게 되면 상대 혼란스럽죠. 아, 3대 5 두 포인트 뒤져 있는 북구 축구대. 아. 아, 못 받았어요. 나듯이 많이 걸어서 지금 넘겨야 됩니다. 네. 아, 좋았어요. 백핸드. 아, 회전을 많이 먹여서 넘겼던 김대우 선수입니다. 7대 4. 추격을 좀 허용했다가 다시 점수를 벌리고 있는 보레멜렐리아의 김대우 최인혁입니다. 설점 찰리드. 네, 많이 깎였고요. 그렇죠. 아, 5대 7. 서브득점 조기정.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도 내줬기 때문에요. 그렇죠. 김대우 선수였습니다. 어렵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볼이 왔어요. 다 찬스 볼은 아니죠. 네. 아, 최인혁의 시스템을 또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게임 후반부 그리고 두 번째 게임 초반부에 이런 서브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떴어요. 보라 할렐루야. 최인혁 이번 서브가 중요한데요. 네, 들어와야죠. 아, 네, 잘 썼습니다. 최인혁도 두 번째 게임 초반에 서브를 재미를 많이 봤어요. 네, 서브 득점. 일단은 세 번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인혁. 아, 네. 성공합니다. 뭐 1위와 7위의 이 격차는 있습니다만 네. 어느 경기 하나 신경 또 이 프로리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험치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어, 네. 받았어요. 최인혁. 아, 오는 패턴이 너무 비슷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랠리가 또 이어지는데요. 조규현에게 힘을 더 실어줄 수 있습니다. 아, 게임인가 득점인가 뭐 이런 거. 네. 자, 이게 갔어요. 끊어내네요. 자, 어떻게 또 전개가 될까요? 야, 아, 연속 세 개. 네. 때문에 더 과감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김대구. 야, 길어요. 김대우 최인혁 입장에서 냉철하게 점수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아, 네. 쫓아가야 되는데요. 네트가 가로막습니다. 되게 은근히 많이 묵직하게 아마 깔려 들어올 거예요. 저걸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네, 점점 지금 뭐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 리그의 탑 랭커인 두 명의 선수를
상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아유, 네. 하고 싶어서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 맞추고 넘겨서 포인트 따내는 걸 자유자재라면 뭐 그렇죠 네. 자 이걸 받았고요 아, 그러나 네, 그 다음 치면 이 매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 깎아먹고요 아, 나갔어요 네, 네. 슬한테 요구하는 게 욕심내지 말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었어요 매치 포인트 마무리 아, 지었어요 네. 최인혁 자 리그에서 가장 강한 복식조를 잡아내는 김대우 최인혁입니다 네 복식이 정말 특화된 선수네요 잘한 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